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는 싱크로노스와 어싱크로노스 요 내용이에요. 싱크로노스, 어싱크로노스 이 차이점 뭔지 한번 공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싱크로노스 부분부터 보고 다음에 어싱크로노스를 볼 텐데, 샌더에 있는 요 여기 볼까요? 요 보시면은 notify all에서 이남이치 돼 있죠. 이남이치 이메일즈 받아서 요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코드 보시면 요런 표시, 요런 표시. 요거. 요걸 이제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라고 표현하는데, 레퍼런스 좀 영어 어려워요. 레퍼런스 오퍼레이터. 요게 요겁니다. 요거. 요 부분. 요걸 앰프샌드라고 그러죠. 앰프샌드. 이걸 레퍼런스 오퍼레이터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펑션, send email이란 펑션을 불러오는 겁니다. send email이란 펑션이 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의 아규먼트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냐니까, 엘릭스는 같은 이름의 펑션이라 하더라도 아규먼트 숫자가 다르면은 다른 펑션입니다. 그 엘릭스 특징이에요. 엘릭스에서 even if입니다. even if to 펑션. two functions name are same. 두 개의 펑션이 같다 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the number of argument입니다. number of argument가 다르다면 arguments are different.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hen the two 이두 펑션은 다른 펑션입니다. are different function.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같아도, 그런 아규먼트의 숫자가 다르면은 다른 펑션. 같은 이름. 예를 들어서, send email 해서, 펑션이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send email 하고, 이번에는, sleep. sleep 해서, 여기다 slee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펑션은 어떻게 되나요? 요 펑션은 이 펑션과 다른 펑션입니다. 얘는 아규먼트가 하나이고, 얘는 아규먼트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notify all 해서 이메일 하고 비슷한 펑션으로 해서 emails에서 sleep 넣고 그런 다음에 send email to 이렇게 넣어주면 이건 두 개가 얘하고 얘도 또 다른 펑션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notify all 해서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recompile하고 다음에 send에 sleep is unused. 왜 슬립이 안 유저드가 되나요? 이메일 send 이메일 이메일즈에다가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요거는 요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send 이메일에다가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end 이메일 to로 적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one 하고 슬립 요렇게 적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지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문법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어쨌거나 한번 보죠. 첫 번째 이 예제입니다. notify all 해서 아규먼트가 하나다 돼 있잖아요. 하나가 돼 있고 해서 send 조금 이걸 좀 sender에다가 notify all 해서 아규먼트가 emails가 어떤 건지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봤었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1초, 2초, 3초 그러니까 지나서 하나가 나오고 또 1초, 2초, 3초 지나서 하나 나오고 또 3초 지나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 12초가 걸립니다. 이남이치에서 이남이치는 우리가 기초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메일즈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여기에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아규먼트 여기 이메일로 전달하고 두 번째 이메일을 또 전달하고 해서 하나마다 3초씩 쉬었다가 요걸 출력을 하는 거죠. 간단한 문법이죠? 그죠? 만약에 notify all 해서 이번에는 요렇게 줬습니다. sleep 해서 아규먼트가 두 개를 줬어요. 두 개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호출되는 것이 얘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죠? 동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동작하는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sleep을 주는 겁니다. 볼까요? notify all 그걸 좀 주죠. io put 그래서 i am the second 그리고 얘는
I/O put 해서 I am the first. 자, 요렇게 할게요. 해서 다시 recompile 하고 recompile 스펠링 틀렸네요. 다음에 화면을 지우고 다시 조금 전에 불렀던 거 다시 보죠. 하나 둘 이메일 요겁니다. Send a notify all emails. 이메일저는 우리 이전에 봤었죠. 요렇게 된 여기 이메일즈예요. 그 얘 첫 번째 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얘가 들어가고 세 번째 얘가 각각 순서대로 여기 notify all 펑션의 이메일즈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 들어가죠. 첫 번째 이메일이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이메일이 여기 들어가고 세 번째 이메일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펑션 여기 있는 이 펑션입니다. 그죠? Send email. 여기도 적어 놓을까요? 여기도 I/O put 해서 I am the first send email. 이메일 되고 그리고 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the second.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요 구성을 이렇게 표시해서 바꿨습니다. 여기 있고 다음에 노트 파일도 나도 the first notify notify all 그리고 얘는 second notify all notify all 요렇게 해줘. 다시 recompile 해서 자, 요 얘부터 먼저 볼까요? Send a notify all emails 하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I'm the first notify all 되고 다음 I'm the first send email 맞죠? 호출된 게 뭐예요? First notify 얘가 호출됐고 첫 번째는 그죠? 그리고 펑션 두 번째로 얘가 호출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Notify all 해서 이번에는 이메일과 슬립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슬립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서 슬립을 3000 미리세컨드예요. 3000 미리세컨드니까 어떻게 되나요? 3초입니다. 3초 해서 전달하면은 이번에는 세컨드 노트바이 올 되고 세컨드 샌드 이메일 호출되고 다음에 3초마다 하나씩 땅땅땅땅 넣는 겁니다. 그죠? 얘가 호출될 때마다 얘가 하나씩 넣고 있죠. 그죠? 좀 전에 본 것과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비슷하게 넣죠.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같은 이름의 두 펑션이 있다 하더라도 아규먼트가 다르면 서로 다른 펑션이다. 그리고 요거 레퍼런스 오퍼레이트. 그죠? 레퍼런스 오퍼레이트라고 해서 있는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 이메일 중에서 아규먼트가 하나인 것을 호출하라. 그럼 둘 중에서 샌드 이메일은 두 개가 있잖아요. 둘 중에서 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아규먼트가 두 개다. 두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 1, 2를 적어주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얘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는 첫 번째 아규먼트. 그러니까 이메일지에 있는 첫 번째 이메일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설립 들어오고 3초. 그죠? 다음에 두 번째 이메일에 있는 두 번째 이메일이 이 자리 들어오고 또 설립 이 자리 들어오고 앞에 ampersand. ampersand라고 그러죠? 이거 ampersand 얘를 ampersand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표시죠. 요걸 이제 레퍼런스 오퍼레이트, 3조 오퍼레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은 이제 싱크로노스와 어싱크로노스입니다. 싱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싱크로노스는 하나하고 하나 끝내는 겁니다. 하나 싱크로노스는 원 바이 원이에요. 원 바이 원이고 다른 말로는 시리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서대로 하나하고 또 다음 손님 또 하나하고 또 다음 손님 대기하는 거예요. 어싱크로너스는 다릅니다. 어싱크로너스는 동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several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러 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난 시리얼 혹은 패러렐이라고 표현하는데 시리얼 혹은 패러렐. 근데 패러렐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로도 쓰이니까 웬만하면 난 패러렐 의미 쓰지 않고 그냥 난 시리얼이라고 표기해요. 왜냐하면 패러렐은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싱크로너스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싱크로너스예요. 그죠? 자, 밀가루 반죽을 하고 숙성을 하고 다음에 오븐을 예열하고 빵을 굽고 싱크로너스죠. 하나하고 다음 거하고 다음 거하고 다음 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싱크로너스는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일, 숙성과 오븐 예열
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빵을 굽는 거죠. 그죠? 어싱크로너스. 그리고 이걸 블락킹이라고 그래요. 블락킹. 블락킹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끝날 때까지는 얘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또 얘가 끝날 때까지는 얘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블락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난 블락킹은 뭐냐니까 얘 밀가루 반죽하고 요 두 개의 작업 지시를 한 다음에 얘 두 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베이크로 넘어갑니다. 차이 지금 이해되시나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하는데 3초 할게요. 블락킹. 블락킹. 블락킹이라고 하는 것은 the second, 그러니까 the second process. process job이라고 그랬어. work can't be can't start. 시작할 수 없습니다. before the first is done. 첫 번째 일이 끝날 때까지 두 번째 일은 시작될 수 없는 게 블락킹이에요. 난 블락킹은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second가 the second the start. even before the end of the first. 첫 번째 워크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non blocking입니다. 이걸 이제 이게 어싱크로너스예요. 이게 어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가 되고 얘는 싱크로너스가 되고. 예요. 그죠? 그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죠.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있고 밀가루 반죽입니다. 반죽 있고 다음에 숙성하고 다음에 예 오븐 예열하고 다음에 굽는다 잖아요. 요 과정입니다. 반죽하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그리고 숙성한 10분만 하죠. 10분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밀가루 반죽할 때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 숙성하는데 1시간 걸리고 예열 오븐 예열하는데 30분 걸리고 그리고 굽는데 30분 걸리고 제 경우는 보통 이 정도 시간 걸려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싱크로너스입니다. 싱크로너스인데 어싱크로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반죽 10분 한 거예요. 반죽 10분 하고 그리고 숙성하는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어싱크로너스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다른 건 냅두고 요것만 바꿔보자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숙성 1시간 예열 30분인데 굽는데 30분 걸린다고 했었나요? 요 두 가지 일을 진행을 하면서 그죠? 반죽에서 굽는 데까지 넘어가는 시간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반죽에서 굽다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예요? 걸리는 시간이 반죽 끝났을 때 반죽 끝부터 굽는 것 시작 간의 시간 간격이 1시간 30분이 되죠. 1시간 30분 맞죠? 30분 제가 계산을 정확히 했나요?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싱크로너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숙성과 예열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요렇게 자, 요렇게 되는 게 반죽 숙성 예열하고 굽는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반죽 끝에서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싱크로너스의 경우입니다. 얼마 되나요? 이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30분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남브라킹입니다. 얘 둘은 얘와 얘는 각자 알아서 일을 하고 얘는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물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반죽된 상황에서 숙성과 예열이 안 된 상황에서 바로 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 상황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바로 0초 만에 넘어가야 됩니다. 기다림 없이. 그죠? 이게 어싱크로너스이고 이걸 난블락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블락킹이에요. 난블락킹. 이 과정이 이 두 개의 과정이죠. 이 두 개의 과정이 이 과정과 이 과정 간의 연결을 블락 막지 않는다 말입니다. 블락은 막는다 뜻이죠. 블락 막지 않는다. 막지 않으니까 난블락킹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제를 같이 한번 보죠. 샌더 example에서 테스크 스타트
태스크 스타트 하는 게 이게 이제 어싱크로너스 하는 겁니다. 어싱크로너스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냐를 해야 되는데, 어싱크로너스를 하는 방법,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니까 프로세서를 만든 새로운 프로세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워크를 할당한, 워크를 할당. 그게 어싱크로너스예요. 그 방법이 태스크 모듈입니다. 태스크 모듈. 태스크 스타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스크 스타트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워크를 할당하는 겁니다. 지금 프로세스가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 진행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태스크 스타트 IO PUT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Hello Async World에서 328번 돼 있어요. 요게 PID잖아요. 그죠? 프로세스 ID입니다. 엘릭스의 프로세스 ID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내 프로세스는 152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프로세스 지금 이 IX셀을 구동하는 프로세스는 152번인데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에서 IO PUT 이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입니다. Send notify all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Notify all 이번에는 두 번째 change 1입니다. change 1 이 코드를 보고 진행해야 돼요. 얘를 주석 처리했던 것을 지우고 기존의 샌더는 다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왜냐하면 같은 모듈 이름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샌더 체인지 1 됐죠? 이걸 이제 리컴파일하고 다음에 요 내용 볼까요? 샌더 노트파이 올 하는데 이번에 뭘 떼느냐 하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남 위치는 이남 위치예요, 그죠? 그런데 이메일에서 태스크 스타트에서 샌드 이메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셀프를 한번 하죠. IO inspect inspect self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컴파일, 다시 한번 리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이 예제입니다. 네. Send notify all 예요.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죠. 그죠?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3초 뒤에 각각이 나왔어요. 왜냐니까 이거 하나 출력하는데 3초 걸리잖아요. 그죠? 이남 위치죠. 이남 위치니까 하나마다 3초씩 걸렸는데 네 개가 3초 지나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시작을 해서 동시에 끝났으니까 전체 끝나는데 3초 걸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구성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태스크 스타트도 마찬가지지만은 태스크 어싱크도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태스크 스타트와 어싱크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보죠. 일단 태스크 어싱크 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태스크를 담아서 이걸 쓰는 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네요. 지워놓고 이걸 보죠. 다음에 task await 이렇게 해놨어요. 요것만 먼저 보죠. 요것만. 자, task await 없이 이렇게 하면 할게요. 자, send email, send email 이렇게 했습니다. async send email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 있나? 체인지에서 여기 또 io put io inspect 해서 self 보이시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은 change1입니다. send change1에서 recompile 하고 다시 여기 들어왔어. 이 부분입니다. 요거 태스크 싱크 해서 요 부분만 할 거예요. 자, 요 부분 했는데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리턴 됐어요. 바로 0초 만에 EX26으로 넘어왔죠. 25에서 26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3초 뒤에 요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딱 이렇게 하니까 바로 넘어왔죠? 바로 넘어왔고 다음에 3초 뒤에 이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non blocking이란 말이에요. 그죠? 태스크 시크는 블락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태스크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블락이었죠? 3초 기다렸다 했었잖아요. 다시 볼까요? notify all 이 부분. 태스크 스타트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도 non 블락인데 우리가 이남을 넣어서
이게 난 블락킹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어싱크는 텍스 스타트와 다른 점이 뭐냐니까 얘는 어웨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어웨이트는 블락킹입니다. 얘가 하는 거는 블락킹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블락킹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걸 한번 이번에 바꿔서 어싱크를 해보죠. 어싱크.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블락 됐죠. 지금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3초 지나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다시 보시면은. 이번에는 태스크 싱크하고 뒤에다가 어웨이트를 붙여줬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전에는 어웨이트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먼저 IP 이건 놨죠. 프로세서 ID, PID는 놨어요. 그런 다음에 3초 뒤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음 IS29번으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28번에서. 그게 어웨이트 하는 거랍니다. 어웨이트는 블락킹 하는 거예요. 얘는 난 블락킹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마찬가지, 이걸 어싱크가 아니라 이걸 태스크 스타트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 하더라도 이렇게 한 거예요. 볼까요? 스타트. 바로 블락킹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리고 3초 뒤에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태스크 스타트와 태스크 어싱크는 어웨이트가 없으면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태스크 스타트는 어웨이트를 쓸 수가 없다는 것만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점입니다. 사실상 스타트와 어싱크의 내부 동작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자, 이게 싱크로너스와 난싱크로너스의 차이점이에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